예, 안녕하십니까. 디노독 코리아 김희삼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기호 CEO 분들께서 새해 전략을 발표하십니다.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단어는 변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모든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드리븐 기업,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데이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기업에서 데이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노도 플랫폼은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가상화의 개념과 디노도 플랫폼의 특장점을 데이터 연결, 통합, 활용 측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노도 회사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께 디노도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업 아키텍처의 현실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현대화된 기업의 데이터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실과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대부분 기업 아키텍처의 현실이고, 오늘날 가장 현대화된 기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 아키텍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IT 부서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IT 부서는 가치 실현을 위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직접 연결 또는 느슨한 결합을 통해 데이터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또한 모든 변경은 흐름을 깰수 있고 비즈니스 연속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키텍처가 이런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기업 데이터의 현실과 도전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디노드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한 150개의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서베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 데이터 저장소를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무려 절반이 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빨간 점선을 표시한 부분으로 55.34%입니다. 2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14%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데이터 환경은 해가 거듭할수록 분산되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에 더해 큐브, 파일, 스트리밍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데이터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 유형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머신러닝이나 모바일 앱 고도화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있고, 그 전개되는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는 게 우리의 데이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데이터 환경에 기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로 데이터 저장 아키텍처의 진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 데이터를 소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웨어스가 처음 등장한 90년대에 스토리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은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를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중앙 저장소로 이동시켰고, 특정 리포트 또는 분석을 위해 주제별 데이터마트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 모범 사례였습니다. 데이터를 복제하여
물리적으로 실제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쳐 소셜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에 물리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데이터를 완전하게 중앙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기업 문화가 강조되면서 데이터 요구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조건들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통합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쉬운 액세스, 데이터 소비자가 선택한 셀프 서비스 도구,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민첩성, 중앙 집중식 보안과 거버넌스 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발표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계시면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듣기만 해도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품질 경영의 대가인 대민 교수가 하신 말씀을 적어보았습니다. 신은 무조건 믿는다. 하지만 사람은 믿음을 주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조건들이 점점 더 까다롭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활용 측면의 현재 모습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디노도 글로벌 클라우드 서베이에 따르면 62% 이상의 기업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50% 이상을 찾을 수 없거나 접근 자체가 안 되거나 분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한 곳에 잘 모아두었으나 정작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데이터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데이터 관련 쟁점은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다 수용하는 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규제를 충족하는 동시에 유용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거시의 모든 시스템을 포함하여 변화에 대응하면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데이터의 현황과 데이터 관련 쟁점들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 데이터 유형, 데이터 저장소, 규제, 요구사항, 복잡성. 반면에 데이터 엔지니어 인력수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고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데이터 환경 전반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더 많은 데이터 통합, 관리, 배포 문제, 데이터 주도 기업의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른 방법이 데이터 패브릭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운영 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정형, 비정형, 원시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 위에 넓게 던져진 그물망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패브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통합하고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제어 가드레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팅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 패턴을 지원할 수 있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추천을 자동화하고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 데이터 전달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태생적으로 논리적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두 추상화하여 필요한 것만 노출시키고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논리적 데이터 관리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가트너 보고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1990년대 EDW를 기준으로 그 이전인 프리 EDW 시기와 그 이후인 포스트 EDW 시기를 보실 수 있고 가장 최근인 오른쪽 끝에 LDW, 즉 로지컬 데이터 웨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데이터 분석 환경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혹시 어떤 패턴 같은 것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센츄럴라이제이션과 디센츄럴라이제이션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데이터를 네이티브 리파지토리에 그대로 남겨두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가상화된 액세스 계층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논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 연결하는 방식이 논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그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희 디노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가상화와 디노도 솔루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데이터 원본과 데이터 소비자 사이에 새로운 계층을 생성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연결 결합 소비라고 적힌 빨간색 박스가 바로 새로운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서로 다른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위치, 데이터 형식, 특정 기술을 모두 추상화합니다. 추상화된 데이터는 저장 위치, 형식, 연계 방식, 프로토콜 등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논리적 뷰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하면서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품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으로 생성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소비자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비자들은 데이터 가상화가 제공하는 단일 접점에서 스파크 코딩, MPP를 통한 처리, 오라클 SQL 문법과 같은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래쪽에 데이터 원본이 있고 가장 위쪽에 데이터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데이터 가상화 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 설명에서 이 그림을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디노도 플랫폼은 가상화 계층인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노도 플랫폼은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디노도 솔루션의 구성을 보시면 가운데 빨간 박스로 표시된 버추얼 데이터 포트, VDP라는 데이터 가상화 엔진을 핵심으로 쿼리 최적화 엔진, 메타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카탈로그, 사용자 역할별 보안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VTP 가상화 엔진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 도구인 웹 디자인 스튜디오, 그 다음에 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디노도 어드민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화면 왼쪽으로 인증관리와 모델관리, 형상관리, 버전 컨트롤을 위해 디노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계 모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디노도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노도 플랫폼 내부에는 세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원천 데이터 중에서 가상화 대상 테이블을 베이스 뷰로 생성하고 추상화하여 데이터 소스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성된 베이스 뷰를 기반으로 변환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비즈니스에서 활용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뷰로 만들어 비즈니스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드라이드 뷰를 먼저 생성하여 쿼리의 복잡성을 낮추고 재활용 단위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파이드 뷰를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가상 데이터 마트로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레이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표준화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준화하게 되면 실제 하단의 물리 데이터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도 표준화가 가능하고 변화에도 매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령 물리적 데이터 구조가 바뀌더라도 베이스 부면 변경할 경우 데이터 소비자의 영향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디노도 플랫폼의 핵심 특장점 위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데이터 원본이 있고 그 위에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데이터 원본과 가상화 레이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우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존재합니다. 디노도 플랫폼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NoSQL, 하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150개가 넘는 데이터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디노도 플랫폼 8.0에서 연결 가능한 원천 데이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추가될 경우라도 디노도 연구개발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데이터 접속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 쿼리 최적화입니다. 디노도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쿼리 가속화는 데이터에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각 실행에 대해 최적의 쿼리 전략을 지능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쿼리의 속성, 다양한 통계 자료를 참조해서 실제로 어떻게 원천 소스의 쿼리를 하면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디노도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생성한 쿼리를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고 쿼리를 다시 재작성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양의 데이터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디노도 동적 쿼리 최적화를 통해 쿼리 실행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기억하시고 있는 그림의 가장 위쪽 데이터 소비자와 데이터 가상화 계층 사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가상화하고 쿼리 성능을 최적화하더라도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디노도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도 익숙한 비즈니스 용어로 직관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UI가 제공됩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 조회, 쿼리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맞춤 데이터를 추천할 수 있고 자주 찾는 데이터, 데이터 보증 내역과 순위 등 여러 각도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배포하는 부분입니다. 디노도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리포트, 대시보드에서 JDBC, ODBC, ADO.NET으로 접근 가능하고 REST API, SOAP, XML, 웹서비스, OData, GraphQL 등 여러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노도 플랫폼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AWS, GCP, MS Azure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화된 설치, 구성,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전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나 온프레미스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노도 솔루션 매니저를 통해서 다수의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앞서 제가 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말 어렵고 방대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단일 계층을 설정하기 때문에 단일 지점에서 기업 전체의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TLS, SSL 통신, 사용자 인증, 데이터 소스 인증, 저장 데이터 암호화 등을 기본으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스키마 전역 권한, 특정 데이터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묶은 정책 기반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계보, 데이터 추적 관리, 변경 관리, 영향도 분석과 같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터에서 데이터 가상화 도입 효과에 대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ROI 조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가치 실현 시간이 83% 단축되었고 데이터 준비에 들어가는 노력은 67%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ETL 대비 데이터 전송 시간은 65%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데이터 이동 양과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줄여주고 한 곳에서 데이터 준비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데이터 소스에 직접 액세스하여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포레스터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디노드 플랫폼은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비즈니스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가상화와 디노드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가상화 기술과 디노드 솔루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노드 회사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노드는 1999년 스페인에서 설립되었고 2006년에 본사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옮겼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통합 관리 한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가트너, 포레스터와 같은 시장 조사기관에 발표하는 데이터 통합, 데이터 가상화 조사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디노도는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아울러 포춘 500 미국 기업과 포브스 2000 글로벌 기업에 속하는 1000곳이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노도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면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